안녕하십니까. 기상청 예보관 임충환입니다. 오늘의 당긴 날씨 전망입니다. 현재 한반도는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내일까지 유지되겠습니다. 500헥토파스칼 북반구 예상도에서 만주지방과 사할린 쪽으로 전리저기압이 위치하고 있으며, 몽골 서쪽과 그리고 알래스카 쪽에 위치한 이 기압 능에 의해서 이동이 정체되고 역회전을 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리저기압에 동반된 이 기압골 중에서 여기 이렇게 기압골 하나가 지금 발달하면서 남동진하여 모레쯤에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주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25헥토파스칼 유선 예상도입니다.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이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우리나라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이렇게 지금 남쪽이 따뜻한 공기가 우리나라 쪽에 유입이 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는 기온선이 상승하고 그래서 내일까지는 따뜻한 날씨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모레가 되면은 이쪽 남서 해상 쪽으로는 저기압이 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이 저기압에 의해서 그 내일 낮부터는 제주도 그리고 밤에는 그 남부지방까지도 남해안지방 아니 남부지방이 남해안지방인가 남해안지방까지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이 시점이 되면 이제 이제는 그 남쪽에서의 그 따뜻한 공기가 아니라 북쪽에서 이제 그냥 찬 공기가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그냥 기온선이 이제 하강을 하고 그다음에 그냥 추워지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예상을 하고 있으며,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는 날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레는 차츰 흐려져서 낮에는 제주도 그리고 밤에는 남해안 지방 쪽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